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미입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우리 깨비랑 채집을 하러 갔다가 흡총기로 슝 해가지고 잡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저번에 선물 받았던 바로 구독자분이 선물해줬던 바로 우리 30만원짜리 사육장 거기에다가 넣어서 한번 이번에는 진짜로 큰 군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 여왕개미, 일개미, 거대병정개미까지 골고루 들어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이 사육장에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흡종기로 잡아와서 제가 지퍼백에 넣어놨었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은 지퍼백을 여기들이 구멍을 내놨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좀 폐사를 했어요. 되게 희한하게도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한번 옮길 건데, 어떤 사육장이냐면요, 짜란, 바로 이 사육장입니다.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자연에서는 개미들이 쓰레기방, 혼란하는 방, 알 지키는 방, 뭐 거대병장이 방,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무려 30만원짜리 사육장이에요. 여기서 1000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먹이를 넣어주면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먹이 주는 방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열 수도 있어요. 짱 신기하죠? 짜잔, 이렇게 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해가지고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여기 안에다가 개미들을 한번 쭉쭉쭉쭉쭉 넣어보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 개미들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거대병정 개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일개미들이랑 여왕개미들은 여기 안에서 밀착되어 있는데 서로 뭉쳐 있는데, 거대병정 개미가 한 마리 나와 있네요. 아, 이걸 어떻게 놓지 우선? 우선은 잠깐만요. 오, 조심.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오, 어려워. 자, 오, 여기 알이랑, 오, 알이랑 되게 많았네. 더 어디 갔지? 오, 여기 알이랑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어디 갔지? 여왕개미도 지금 안 보이네요. 오, 여왕개미랑 알이 다 어디 갔지? 아,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놓죠? 이거 어쩌죠? 아, 이거 생방송이면은 좀 궁금한 걸 물어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지퍼백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개미를 건드렸는데 난리 났죠? 여왕개미는 지금 넣어놨거든요. 오호, 큰일이구만. 자,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다 옮겼습니다. 짜잔, 지금 여기에 한 뭉치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여왕개미가 있어요. 저기 안쪽에 지금 숨어 있는데, 지금 애들이 갑작스럽게 좀 놀라서인지 지금 거대병정개미가 지금 입구를 틀어막고 있네요. 이 친구가 머리가 큰 거대병정개미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한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서로 더듬이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알을 여기다 다 털어 넣어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알집을 지금 찾는 모습이에요. 톱밥 안에 있는 알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기 안쪽에 지금 알들이 지금 수십 개가 아니면 수백 개가 있는데, 저기 안쪽에서 계속 퍼다 날르고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우선은 여기에 한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한번 밀엄을, 이 작은 밀엄을 한번 줘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슈퍼푸드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얘네들은 고체보다는 액체를 좀 더 좋아하니까 슈퍼푸드를 가루로도 줘보기도 하고 물에 타서 줘보기도 해볼게요. 우선 처음으로는 밀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밀엄을 넣었을 때 어떻게? 야! 자,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 아예 모르네.
근데 얘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 더듬이로 계속 두리번두리번 거리는데 귀엽고요. 오오오 오, 한번 물었어. 이 친구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와, 근데 너무 뭉쳐있어서 잘 안 보인다. 죽거나. 뭉쳐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이 친구들을 무려 1000마리까지 번식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번에는 진짜 어떤 이유인지 몰랐었는데 얘네도 수분이 너무 많아도 죽고 수분이 너무 적어도 죽고 그런다고 하네요. 저는 여태까지 키운 사육한 것 중에서 개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나무에 붙어있는 물을 조금씩 흡수해서 먹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물을 조심스럽게 한번 줘볼게요. 야, 친구들아, 물 여기 있어. 자, 물 액체를 먹지 않을까요? 몰라요, 애들이. 자, 여기 친구들은 되게 조용히 있는데, 한번 이 친구들에게 한번, 이 친구들은 슈퍼푸드를 한번 줘볼게요. 야, 야. 오, 슈퍼푸드를 넣었더니, 오, 몇 마리가 갑자기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움직이네요. 따란딴. 뭐야? 안 먹나요? 자, 이걸 여왕개미에게 갖다 줘야지. 오, 친구들아, 이거 여왕개미 갖다 줘야지. 오호. 지금 집을 옮긴 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지금 친구들이 정신이 없죠? 따라라따따. 야, 그래도 이걸 넣으면서 단 네 마리만 탈출하고 나머지 모두 넣었어요. 오오, 방금 냄새 맡았는데 안 먹었어. 물에 한번 타줘야겠다. 오오. 자, 여러분들, 지금 슈퍼푸드도 줬는데 슈퍼푸드도 안 먹네요. 전 솔직히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어요. 지금 관심이 없는 건지 계속 여왕개미를 다른 쪽에 있는 일개미들도 다 여기 몰려서 여왕개미를 보호하고 있어요. 오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알방인데 지금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땅을 파서 알을 찾는 모습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선은 이걸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이랑 톱밥이랑 같이 섞게 돼버렸네요. 자, 그래도 우리 개미들은 땅도 잘 파고 나무도 잘 파고 하니까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여러분처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잘 얻는 것처럼 이 개미 친구들도 하나하나 진짜 조금씩 열심히 해가지고 큰 결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개미의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 개미 한 마리가 작은 곤충들도 사냥할 때 한 마리가 1대1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서 사냥하듯이 진짜 작은 힘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잘 보여드리고 먹이 먹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친구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아직 비어있는 공간도 많고 아직 군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안에 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나중에 부화하면 우선 200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왕개미가 차츰차츰 적응을 하면 산란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아크릴 사육장이라 좀 안 보이지만 제가 다음에는 정말 잘 보이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30만원짜리 사육장에 이사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